동아대학교 조경학과는 2020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공간정보 및 빅데이터 환경 조성을 구축하고자 DJI 엔터프라이즈 드론 장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드론 조경 측량, 원격 탐사 등의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과 공동으로 한반도 자생식물의 지리적 분포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도입되기 전의 식생조사는 인공위성 데이터와 사람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인공위성 영상 관측의 약점은 실시간 촬영과 대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의 직접 조사 방식은 데이터 수집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도입 이후 150m 이하의 저고도에서 고해상도 영상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지상 조사 방식과 비교해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저희는 드론을 활용해 수집한 공간정보, 라이다, NDVI 이미지 데이터로 하천지역의 식생환경 분석과 지형 모델링 등의 모니터링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석사과정의 김우성입니다. 동아대학교 조경학과에서는 2022년 2월부터 드론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경주 형산강 남천 인근의 식물 종 군락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역의 면적은 약 35헥타르이며 약 8회에서 10회 정도 드론 비행을 통해 연구 지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300 RTK에 L1을 장착하여 지표면 데이터 및 수목 분류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P1으로 얻은 RGB 데이터를 통해 조사 대상지에 고해상도 3D 모델을 구축합니다. 또한 팬텀4 멀티스펙트럴로 밴드별 데이터를 취득해 식생지수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치합 및 비교하여 버드나무, 십자화 등의 자생식물 군락 및 생육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DJI 테라를 통해 정사 영상, NDVI 지도 등 2D 및 3D 데이터로 후처리하여 식생 도면 작성과 식생 변화 분석에 활용합니다. DJI 테라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GIT의 대표 정우철입니다. MGIT는 DJI 엔터프라이즈 공식 파트너이자 산업용 드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드론 전문기업입니다. 산업용 드론의 출현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워크플로우가 향상되었고 국내 산업용 드론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을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업무 비용을 절감하며 작업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사례처럼 MGIT는 앞으로도 산업용 드론의 가치를 다양한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경 분야에서 드론은 설계, 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학과에서는 조경과 드론을 융복합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드론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동아대학교에서도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사회로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